안녕하세요. 사흘바둑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흙 10점을 살리는 문제로 3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지금 딱 봤을 때 흙이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못한 형태입니다. 이 안에서 흙을 살리는 완벽한 수는 어디일까요? 패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패를 피해서 정답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뿌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아무래도 지배 형태를 만들기 위해 이곳으로 늘어서 두는 수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게 된다면 백은 치중을 오게 되겠죠. 이때 흙은 이곳으로 막는다면 백이 느는 순간 지금 이곳으로 먹여치더라도 딸때 이미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흙이 쉽게 잡혀 있는 형태겠죠. 그래서 흙도 백이 나오지 못하게 이곳으로 막아성수를 하는데요. 이때 백은 당연히 백한 점을 연결하게 됩니다.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만들기 위해 이곳으로 먼저 두게 된다면 백이 이곳을 끊어서 응수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패가 아니라 흙 전체가 잡혀 실패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수는 이곳으로 한칸 뛰는 수인데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백은 이곳으로 붙여서 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흙이 이곳으로 있는 것은 너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흙도 지금은 백과 백을 끊어야 하는데요. 그때 백이 이 위로 단수치게 됩니다. 그럼 흙은 서로 단수이기 때문에 이백한 점을 잡게 되는데요. 그때 백이 이 단수되어 있는 백한 점을 가만히 늘게 된다면 지금 이곳을 끊을 순 없어요. 내돌이 자충이기 때문에 뒤에서 단수를 쳐야 하는데 그때 잃는다면 지금 한 집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백이 이 느는 한 방으로 흙 전체가 잡혀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흙이 이곳으로 구부려서 응수를 하게 된다면 백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 집을 만들면서 단수 친다면 뒤에서 아무리 끊는다고 하더라도 이두 점을 잡는 순간 지금 튼튼한 집이 됐죠. 그래서 흙 전체가 살아 백도 지금은 이곳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이곳을 끊어서 응수하게 됩니다. 이때 흙은 이곳으로 패를 하는 것이 최선의 응수법이지만 패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수, 바로 이곳으로 젖혀서 응수하는 수인데요. 이렇게 젖혀서 응수를 하게 된다면, 백은 이곳으로 끊어서 응수하게 됩니다. 이때 흙이 이곳으로 늘어서 응수를 하게 된다면, 백도 위에서 단수를 치게 되고요. 이두 점이 단수이기 때문에 한번더 늘어서 응수를 하게 된다면, 백이 흙이 한 집을 못 만들게 삼궁의 형태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때 얼핏 봤을 때는 빛 같아 보이지만 이흙 다섯 점이 뒷공배가 메어졌을 때 단수이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흙 전체가 잡혀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흙이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백은 서로 단수이기 때문에 이흙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뒤에서 한 집을 만들면서 단수를 친다면, 백이 이어준다면 한 집을 만들어서 너무 쉽게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내고 살았겠지만, 지금은 백도 한 집을 못 만들게 늘어서 응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게 된다면, 흙이 이한 점을 잡는 순간 또다시 패의 형태가 나겠죠? 패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선의 호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백이 젖혀서 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흙이 먼저 한 집을 만들게 될 때, 그때 백이 올라서서 지금 흙은 이곳으로 먹여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백도 이한 점을 잡게 되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패의 형태가 났죠. 그래서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이곳을 구부려서 응수하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100이 치중을 오게 되는데요. 이곳으로 붙여서 응수했을 때 이 뒤로 한 점을 단수 친 후에 이곳으로 단수 친다면 그때 또다시 폐의 형태가 나서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정답은 나왔었습니다. 이곳의 정답은 바로 이곳으로 한 칸 뛰는 수인데요. 이렇게 한 칸 뛰었을 때 100이 이곳을 붙여서 응수를 했었죠. 그때 이곳을 끊었을 때는 위로 단수치기 때문에 날 때 가만히 늘어서 흙 전체가 잡혔는데요. 지금 장면에서는 이곳으로 치받는 수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치받았을 때 백도 지금은 이 한 점을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곳으로 단수를 쳐서 응수를 한다면 있는다면 이어서 따로 떨어진 새 집을 내고 살았고요. 백이 이곳을 끊어서 응수를 한다면 지금은 이 백 두 점을 잡게 되고요. 아무리 옥집을 만들기 위해 이곳으로 들어오더라도 뒤에서 한 점을 잡는다면 따로 떨어진 집을 내고 살아 성공입니다. 또한 이 수 말고도 5번으로 알기 쉽게 한 집을 만든다면 지금은 단수 칠 수가 없겠죠. 있는 순간 6번의 돌이 이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내고 살아 성공입니다. 또한 백의 응수법으로 이 붙이는 수가 아니라 이곳으로 젖혀서 응수하는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흙이 꽉 이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백이 한 집을 못 만들게 이곳을 들어올 순 없겠죠. 바로 끊김 당하기 때문에 백도 이어야 하는데 그때 위에서 막는다면 이 집, 이 아래는 한 집이 보유되어 있죠. 그래서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내고 살아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곳으로 가만히 치받는 수인데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알기 쉽게 꽉 있는다면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내고 살아 성공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흘 바둑과 함께 사흘 문제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오늘 푼 이 한 문제가 실전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알아두시면 꼭 도움이 되니 이 모양의 급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